먼저 지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긴 한데 처음에 저한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 전문가인데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에서 발표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와 소프트웨어 퀄리티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소개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제가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좀 편하게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이거에 대한 트렌드하고 주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실제 소프트웨어 관점이나 이런 표준 인증이나 이런 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다들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먼저 앞에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 어떤가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재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사진을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1m만 아마 옆으로 갔으면은 어우 예 끔찍하죠. 낭떠러지였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같은 사진을 보는데 얼마만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큰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우 정말 재수가 좋은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굉장히 그 인도애가 넘치는 이런 사진처럼 보이시죠? 이것도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이 되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아마 계속 공부를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더 우리가 넓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완성된 사진이고요. 이 사진 자체를 봤을 때는 결코 인도애가 넘치는 사진이 아니죠. 아, 예, 하나 더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유치원 버스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하는 걸까요? 오른쪽으로 하는 걸까요? 예,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실 건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이것도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발표 자료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아마 자료가 보시는 거하고 많이 다를 건데, 어차피 저는 제가 하는 세미나는 발표 자료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발표 자료는 가져가서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아마 좀더 재밌게 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정부에서도 4차 산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발족을 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이거다라고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작했던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CPS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CPS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두 가지를 설명드린 게 목표입니다. CPS의 개념과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그두 가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제가 아무래도 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할애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장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계화에 의해서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에 의해서 1784년에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지금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긴데, 1784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시대에 1차 산업혁명이라고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경제학자 토인비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시대부터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잘 몰라요. 그만큼 시간이, 정보가 빨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뭔가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비슷한 얘기인데 CPS라는 걸 가지고 제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4차 산업혁명은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인더스트리 4.0이 결국은 누가 주도하느냐? 독일이거든요. 독일과 미국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한독 그 협력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독일이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을 굉장히 뭐랄까 친밀하게, 친하게 같은 어떤 이런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 사실은 이렇게 발전한 어떤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제조업 기반으로 발전을 쭉 했어요. 미국은 서비스업 기반이라고 하면 독일은 제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쭉 안정되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이 한국을 보는 시선은 아시아에서 제조업 기반의 굉장히 튼튼한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이 굉장히 닮은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어떤 것들에 행사도 많이 하고 기술 지원이나 이런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사실은 지금 현실에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지금 제조업으로 회귀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그러고 영국도 그동안 영국이 금융이나 서비스업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하이테크 쪽으로 좀 더 그 기술이 고기술이 있는 하이테크 쪽으로 제조업 쪽으로 지금 국가적인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에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에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대량 맞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각기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에 맞게끔 대량 맞춤을 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죠. 비용 절감 중심, 이윤 확대와 설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에서 매뉴팩처링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지금 나온 자료를 제가 좀 발췌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oT와 CPS를 기반으로 해서 전 단계가 지능화, 그 다음에 자동화, 디지털화된 어떤 공장을 모델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이 모델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공장 내부에 있는 어떤 요소 기술뿐 아니라 여기 보시는 환경과 에너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병합된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기술들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 발전되어지고 있고 융합되어지고 있고 계속 통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것도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인디비듀얼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자체가 예전에는 대량 생산, 하나의 제품을 다량으로 찍어내서 팔던 게 아니라 각기에 맞게끔 그 모듈화를 해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아디다스의 니트포유 같은 경우는 실제 원하는 니트를 내가 주문을 하면 4시간 만에 그 니트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맞춤형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듈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들이고요. 아디다스 니트포유 사유에. 그리고 이제 플러그 앤 매뉴팩처링.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나온 개념들인데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뿐 아니라 플랫폼, 소프트웨어까지도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면 뭐 하드 대여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웹메일 좀 써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얼마를 쓰겠다 하면 아예 라이센스까지 제공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죠. 계속 발전되어지고 있는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아,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디지털 트윈을 이해를 하려면 CPS하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좀 개념을 이 CPS에 대해서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 개념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측을 해서 최적의 해를 찾아서 적용하는, 반영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 G의 프레딕스나 지멘스의 CPS, 돈 다쏘 여러 가지 어떤 CPS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계속 발전되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장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Human Oriented Manufacturing. 실제 독일도 Work 4.0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자동화나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라고 하면은 독일도 지금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책과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GM의 라이드 아웃 팩토리 해서 GM이 실제 아마 작년에 아마 기사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자동화를 엄청 추구를 했어요. 모든 걸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포기 선언을 했죠.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일본의 TPS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큼 인텔리전트하고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만큼은 인간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작업을 추구하겠다라는 게 GM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람을 대체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술이 지금은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많이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이나 AR을 이용해서 실제 사람이 가상 매뉴얼에서 실제 보여주는 것. 요게 사례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사람이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 지시서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는 걸 알지. 여기에 보시면 이제는 폭스바겐의 협업 로봇이라고 하는데 협업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얘기합니다. 실제 아마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로봇은 산업용 로봇은 펜스가 쳐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협업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로봇을 탁 치면 로봇이 멈춥니다. 그만큼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해도 괜찮을 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고 기존의 로봇보다 두 배는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해외 글로벌 업체들은 이 협업 로봇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하나와테크윈이 이 협업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런칭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스마트 공장의 국내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은 아시겠지만 대기업과 정부 자금을 같이 내서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아마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거고요. 실제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또는 데모 공장, 대표 공장. 데모 공장, 대표 공장은 지금 안산과 시하에 만들어서 동양 피스톤하고 데모 공장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의 견학이나 설명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면은 얼마든지 견학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업종별 참조 모델 개발, 뭐 이런 수준 그 표준화 이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설명하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더 알아왔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의 공장에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섯 단계 ICT를 미적용, 그다음 기초 수준, 중간 1, 중간 2, 고도화까지 해서 다섯 단계로 역량을 나누어 가지고 평가하는 모델들을 지금 수준 정의를 해서 컨설팅 및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스마트 공장 인증제란 이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그 표준 인증 사업으로 나온 사업의 내용이고요. 아마 내년도 계속 이런 인증 사업은 계속 나올 거고요. 현재는 그 스마트 공장 KS3부에 들어가는 수준 진단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19개, 규모별, 중소, 중견, 또 수준별은 아까 말했던 다섯 단계별로 해서 현재 그 참조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ISO, IEC, 22549 국제 표준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거나 표준을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그 정확한 표준이라고 나온 건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독일이 현재 스마트 공장의 그 표준을 잡기 위해서 라미 4.0부터 해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죠.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 글로벌 표준 하에서 같이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요청해서 그 준비한 자료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싶었던 자료. 잠깐 다음 나가기 전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가져온 이 책잖아요. 이게 현재 국제 표준 로드맵이나 현재 그 스마트 공장에 관한 표준에 관한 책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배포되어지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 그 민관 사업단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하시면 필요하시면 자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아까 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그 CPS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잠깐 뭐 쉬는 시간으로 우리는 디지털 지금 다 저희가 하는 게 다 디지털이죠. 왜 우리가 지금 디지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 과연 리얼과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이 왜 필요한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동영상이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데 디지털의 가장 중요한 차이, 리얼, 그러니까 현실과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두가 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잘못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네요.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릴 수 있고 다시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서를 쓰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돌려도 되죠. 물론 지우개라는 걸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언두 기능이 있잖아요.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이 언두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봅죠. CPS에서 제가 갑자기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좀 찾아봤어요. 내비게이션의 시초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27년 영국에서 만든 루트 파인더가 실제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1927년에 만들었대요.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돌만 지도입니다. 지도. 그렇죠. 이거를 손목에 차고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웨어러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경로별로 장착을 해야 돼요. 수동을 제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쓰지는 못하겠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1930년도에 이토 아보토의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물론 방식은 동일합니다. 지도책이 돌돌 말르는 건 동일한데 자동차의 속도에 맞게끔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야, 이거에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속도별로 자동으로 플레인 되는데 만약에 경로가 오류가 났다. 아, 예. 골치가 아프겠죠. 뭐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 예, 이해가 뒤에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발전이 됐나 보면은 전자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온 게 언제였냐면 1981년 혼다에서 일렉트록 자이로게이터라고 나왔어요. 이 모델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항법 장치죠. 큰 지도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어느 쯤에 있는지를 대충 보여주는 항법 장치에 가까운 거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내비게이션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렇죠? 실제 그 후에 이텍이 1985년에 이텍 내비게이터로 만들어진 거는 조금 나아졌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 지도가 내장돼서 하는데 1985년도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의 성능과 그 하드웨어를 아신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그 시대 우리가 한국 지역을 만약에 내비게이션 지도로 만약에 저희가 다 입력을 하려면 240개의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 개인이 쓸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그러면 언제 우리가 나왔을까? 가장 중요한 대중화 계기가 언제냐면 사실은 GPS예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 GPS가 민간에 개방되면서부터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가능해졌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그 GPS가 GPS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위성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위성 시스템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타입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독립형 내비게이션, 차에 설치해서 쓰는 독립형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이 뭐죠? 핸드폰,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나 하는 핸드폰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는 구동 방식이 틀립니다. 독립형 내비게이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에서 프로그램이 자체 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은 서버 링크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와 이런 건 다 서버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디스플레이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도 카카오 내비를 깔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메가가 안 넘죠. 우리가 요거 내비게이션 지도만 넣어도 4기가가 되는데 100메가가 안 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최적의 코스를 찾는 쇼티스패스를 찾는 알고리즘은 제가 내비게이션 개발자한테 물어봤는데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미 다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큰 알고리즘의 차이가 없대요. 그러면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데이터 양, 그다음에 속도, 하드웨어 속도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독립형의 장점은 뭐냐면 통신이 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가 있습니다. 독립형은.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좀 느리죠. 그 최신 정보가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서버링크형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편리하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통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방에 어딜 가든 간에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있나요? 통신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 서버링크형 내비게이션을 좀 더 편하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인프라가 그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통신이 다 깔렸고 통신에 비용이 싸졌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형이 아닌 이 서버링크형 시스템을 너무나 편하게 쉽게 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도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센서가 비쌌거든요. 네트워크 깔려면 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센서 찾아줬고 인프라가 그만큼 발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중에서 아니 스마트 팩토리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의 새로운 기술이 과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가 그렇게 발전을 했고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지 이 스마트 팩토리가 뭔가 새로운 개념이 빵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D 프린터가 지금은 다 아시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됐는지 아세요? 오바마가 미국에서 미국을 먹여 살릴 10대 기술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3D 프린터가 갑자기 확 떴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때 이 3D 프린터가 새로운 기술이었냐? 아니죠. 십몇 년 전부터 RP라고 해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었어요. 쓰고 있는 기술이었고. 누가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가느냐? 스마트 팩토리는 알고 보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과 독일이 끌어가는 겁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내비게이션에서 설명 좀 드려보면 자, 내비게이션하고 제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현재 내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그러고 경로를 분석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경로를 선택해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럼 다시 또 경로 분석을 하죠. CPS도 동일합니다. 현재 공장의 상황, 재고의 양에 어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한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죠.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는 목표를 정한 다음에 당연히 계획을 짜겠죠. 그리고 우리는 생산을 합니다. 공장을 운영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고장이 나거나 뭐가 안 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CPS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연동이 되게끔 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냐.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진을 많이 찾았는데 제가 이제는 지방에서 서울을 올라오다 보면 주말에 길이 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놓고 저도 이제는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걸 쓰면서 가다 보면 분명히 이쪽이 빠르다고 우회도로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들이 쭉 줄지어졌습니다. 분명히 우회도로 빠른 도로인데 얘가 다 그 길을 알려준 거죠. 다 그걸 쓰니까 그 길 가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조를 하는 거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CPS와 완벽한 디지털 트윈은 이게 자동으로 이것까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 우리의 기술, 내비게이션이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고 지금까지 말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참조를 하는 거지 이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택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뭐예요? 네, 자율주행 연도차죠. 이건 내비게이션보다 좀 더 들어간 CPS에 더 가까운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사고를 피하고 자율로 움직이는 것까지 하는 게 우리가 제조에서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나 CPS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S와 이 디지털 트윈을 이해하실 때 센서가 얼마나 빨리 인지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최적화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게 바로 제조업에서의 CPS와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PS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우리가 개선 전과 후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다시 내비게이션처럼 판단을 하고 하는 것들. 네, 이 자료는 성균관대 노상도 교수님한테 제가 참조해서 받은 자료고요. 이런 식으로 CPS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IoT 기술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 연동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됩니까? 아직은 그쪽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들 개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싶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의 제조업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제조업은 생산성에 대해서 경주를 했어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싸게 만드냐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 엄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르게 좀 적용되긴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미국하고 그 독일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싸게, 빠르게 만드는 거를 가지고 이제까지 경주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을 이기는 게더 싸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실제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이 언제 떴냐면 아시겠지만, 메르켈 총리하고 오바마가 하노버 메스에서 미국과 독일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같이 할 거야, 표준도 같이 협력할 거야 하고 발표하면서부터 전 세계 트렌드가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하고 아예 차별화를 해서, 아, 이제 우리는 스마트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게, 스마트하게. 그래서 이 트렌드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중이고, 전 세계가 이쪽으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실제 밖에 있는 공장을 다 다시 독일로 와서 리쇼어링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조 현장에서 보면은,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술만 가지고도 디지털화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로 통합돼서 디지털, 예, 기반의 매뉴팩처링 CPS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 디지털화한 데이터가 연결되게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건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디지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스캔해가지고 PDF 파일 딱준 다음에 디지털화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어디서 써먹을 수 있죠? 못 써먹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려면 당연히 선을 그리고 이 선이 도로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키고 길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뒤에 연결될 수 있는. 단순히 데이터가 디지털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연속성 있게 우리가 쓸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설계에서 만든 데이터를 생산부서에서 쓸수 있고, 이 생산부서에 있는 데이터를 또 관리부서에서 쓸수 있고, 데이터가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게끔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예,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예, 이상으로 해서 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